아니 미친. 자, 이번에 해볼 공포 게임은 데드 핸드 시티, 죽은 손의 도시라는 공포 게임입니다. 스토리를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어느 어두운 도시에서 거대한 손이 주인공을 쫓아옵니다. 당신은 살기 위해 도망쳐야 합니다 라고 하는데요, 바로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응? 아니 뭐야 저거, 잠깐만. 아니 어디로 도망쳐야 돼? 너무 빠른데? 잠깐만 좀 지켜봐보자 어떻게 생겼는지. 오우 징글. 게임 오버 V. 오케이 알았어. 얘가 이동 속도가 빠르네. 그러니까 약간 이 코너링을 이용해가지고 탈출을 해야 됩니다. 손전등도 없어. 어디로 나가면 돼 근데? 오케이 멀리 있다 빨리 가. 여기 어디가 탈출하는데요? 이거 완전 미로인데? 뭐야? 망했다 죽겠다 이거. 잠깐만 그래도 손이 하나밖에 없어서 다행이지. 만약에 막 두세 개 나와가지고 쫓아오면 얼마나 와. 끔찍하겠어요. 이거 나가는데 있긴 한 거야? 뭐야 나가는데 없는 거 같은데? 그냥 무한으로 달리기 하는 게임인가 이거 혹시? 뭐야 설마 손 하나 더 생긴 거냐? 아니 이걸 어떻게 어디로 나가야 돼? 일자로 한번 뛰어보자. 일자로 뛰면 근데 바로 잡혀버리는데 속도가 느려가지고. 여기 미로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 왼쪽으로. 이게 시간을 끌면 손이 늘어나네. 미친 손이 두 개도 아니고 세 개가 나와버리네. 거기다가 이게 쌍방향으로 와버리니까 이게 다 방법이 없는데? 양쪽에서 와버리는데 어떡하냐? 잠깐만. 만약에 우리가 왔던 곳으로 처음으로 돌아간다면? 처음 루트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 바퀴 코너 돈 다음에? 그렇지 쫓아오고 있긴 하지만? 저기 뭔가 연기나는 게 있어. 저기로 가봐. 꼴이다 여기다! 잠깐만! 그치 여기? 게임 클리어 따봉. 지금까지 데드 핸드 시티였습니다.